백컨트리 스키잉에 꼭 필요한 필수 안전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네, 첫 번째는 비코이 되겠습니다. 비코이는 무조건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. 리조트에서 관리하지 않는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눈사태에 휘말리거나 조난을 당한다 이 과정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장비입니다. 그래서 스키투어를 시작할 때 샌드 모드로 해놓고 스키잉을 하는 거죠. 만약에 저와 함께하는 스키잉 그룹 8명이면 모두가 샌드 모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가 만약에 한 명이 만약에 조난을 당했다, 눈사태를 맞았다 그럴 때 모두가 서치 모드, 찾는 모드로 변형시킵니다. 그러면 비콘에 샌드를 보내고 있는 신호를 잡아서 어디에 대략 얼만큼의 거리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. 두 번째, 탐침봉 프로브입니다. 길이가 3m 정도 되는 접을 수 있는 봉이죠. 그래서 만약에 비콘을 켰을 때 사람이 이쯤 있다 라고 비콘 신호가 가깝게 알림을 줄 때 이제 사람들이 일렬로 모으거나 아니면 원으로 모이면서 눈을 찌르죠. 눈을 눈 속으로 쭉 찌르면 3m 정도로 들어가면서 쭉 들어가는 것과 무언가를 만나서 닿는 느낌은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 눈 속에 매몰되는 사람을 찾는 도구입니다. 비콘과 프로브를 활용해서 연습을 충분히 하면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 눈삽이죠. 눈삽은 이제 눈사태나 기타 매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삽질을 해야 되죠. 눈을 퍼야 되니까요.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접을 수 있는 삽을 말합니다. 그리고 뭐 기타 뭐 스키나 보드가 이제 파우더를 즐길 때 간단히 점퍼대를 만들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. 가방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담아갈 수 있는 것, 그리고 뭐 물과 여분의 간식들을 담아갈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뭐 의류, 레이어링 할 의류를 넣는다거나, 가팔은 뭐 산을 올라갈 때는 이제 얼음 도끼라고 할 수 있죠. 빙벽 장비가 필요하겠고, 그리고 스키 크램폰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. 여러 가지로 백컨트리를 나갈 때는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들을 넣고 다닐 수 있는 백팩들이 있습니다. 사이즈별로 있고요. 이제 에어백이 있는 백팩이 있는데, 에어백이란 것은 이제 눈사태를 당할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눈이 나를 덮쳤을 때 에어백을 터뜨리면 눈 속으로 가라앉는 나를 에어백에 끌어올려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.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겠죠. 그 눈사태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그동안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리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, 기본적으로 눈사태 교육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. 눈사태가 날 확률이 있는 곳에 가지 않기 위함입니다. 해외에는 눈사태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에서 각 지역마다 날씨와 눈의 상태, 눈이 얼마나 내리는지에 따라서 눈사태 위험을 알려주는 예보 시스템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위험하다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거죠. 네, 그렇게 눈사태 교육이란 것은 뭐 엄청난 트레이닝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위험 지역에 갔을 때 인지하고 가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. 눈사태가 일어나는 지형을 관리하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재난관리국처럼 눈사태를 관리하고 있다. 네, 그런 각 나라에서 눈사태 관련 교육과 다양한 어떤 그런 라이센스들을 발급하고 있다. 이렇게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제이스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